안녕하세요. 마지막 지식 여행인 13장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출제 경험이 학습 목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착수, 그리고 기획 이외에 실행이나 감시 및 통제에 있는 이두개 프로세스는 거의 시험 출제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 있는 이해관계자 식별을 보시면은 빈도도 A고 난이도는 좀 B네요. 그죠? 빈도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어디와 같이 많이 다냐, 결국은 4.1 프로젝트 헌장 개발과 유사하게 거기서 연계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시험에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식별 프로세스의 투입물, 산출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 식별하시는 바로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그중에서 권력 관심도 도표 해석하시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계획 수립에서 보시면은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세요. 그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행이나 그리고 감시 및 통제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거,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식별, 이러한 절차나 관련 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정하는 참여 통제는 거의 출제 비용이 없으세요. 자, 미리 한번 전체 한번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착수에서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가 있죠. 자, 종료 프로세스 말고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자, 착수에서 보시면 이해관계자 식별을 하셔야 돼요. 어느 걸 보고? 4.1 프로젝트 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 수준의 계략적인 이해관계자를 보고 디테일하게 식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투입물에서 보시니까 프로젝트 헌장 참조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헌장 참조하시고 또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달 관리 배우셨기 때문에, 자, 조달 관리라는 건 뭡니까? 자, 프로젝트 현장에 이미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그 조달 업체를 향후에 선정했다면 조달 문서를 보시면서 조달 업체의 이해관계자를 추가적으로 식별하시라는 겁니다. 자, 도금이 기법에서 보니까 이해관계자 이제 분석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성향을 결국 분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해관계자 전체 목록에 들어있는 이해관계자 레지스터, 즉 등록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등록부가 나온 상태에서 뭐를 하셔야 돼요? 이해관계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익물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모르실 만한 게 없는데, 당일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이해관계자 등록부 보셔야 되고, OPA, EF는 그죠? 공통된 토익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3이라는 도금이 기법을 이용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분석 기법이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산출물은 아주 간단하죠. 1번, 2번. 자, 그러한 관리계획 수립하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종료할 때까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참여관리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건데, 투입물을 보시면은 결국 이해관계자 참여관리라는 건 뭡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3.2의 산출물인 이해관계자 계획서 참조하셔야 되고, 자, 의사소통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를 보낼 건데요? 그쵸? 이 사람들이 관심 가져가는 변경 기록부, 변경 로그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 1, 2, 3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가 제가 어떤 거라고 했죠? 그쵸?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이들 간의 대인관계인 관리 기술, 이러한 도금이 기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요 나오는 산출물을 보시니까, 자, 이해관계자가 결국은 변경 기록부가, 하나는 기각되고, 하나는 승인이 됐네? 결국 무엇이 생깁니까? 이거에다 당연히 이슈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이슈 기록부, 두 번째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변경 요청 발생하겠죠. 그 나머지 갱신하는 이러한 산출물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해관계 참여 통제에서는 산출물, 뭐 도금이 기법, 그리고 투입물에 대해서 그닥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해관계자 식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